다음 읽어볼게요. 이제 13쪽. 간 대학에, 거기 알 차례죠? 간 대학에 사견대지하야. 내 급타선이라. 간 대학에, 대학을 봄에 사견대지하야. 이 사자는 기다릴 사자잖아요. 대지 보기를 기다려서, 큰 뜻을 보기를 기다려서, 전체 대체를 보기를 기다려서, 내 급타선이라. 그제서야 다른 글을 읽을 것입니다. 단 간시에 수시 갱장대단하야 분작소단하고 자자쿠구를 불가 용이 방과요. 상시 암송 묵사하여 반복 연구하야. 미 상구시엔 수교 상구하고 미 통투시엔 수교 통투하고 이 통투 후엔 변요 순숙하여 직대 불사색시에도 차의 주격다시고 차의 상제 심흉지간하여 구견불거라야 방시 차 일단요하고 우환 일단간이니 령 여차 수단지 후엔 심안 이숙하여 각 공부 생력시에 변점 등역 야리라. 이렇게 되네요. 글이 참 훌륭하네요. 다시 해석을 하면 간 대학에 대학을 볼 적에 사견대지하야 대지 큰 뜻을 큰이 가르칠 짓자인데 사실은 큰 뜻이에요. 큰뜻 보기를 기다려서 내급타선이라. 그제서야 곧 다른 글을 보아야 되느니라. 단 간시에 다만 이 대학을 볼 적에 수시 갱장대단하야 반드시 갱장대단 큰이단 일단 이단 할때큰 단을 가지고서 분작소단하고 그 속에서 분석을 해서 요건 요 대목 저 대목 이렇게 소단으로 분작 나누어 보고 자자구구를 글자 글자 구절 구절을 불가 용이 방관이 불가 용이 방관 쉽사리 지나쳐서는 아니 되고 하나하나 뜯어보고 글자 글자 뜯어보고 구절 구절 뜯어보고 소단 소단 단을 나눠서 뜯어보고 전체를 보고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어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 공부할 때도 보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냥 언뜻 이게 훑어보기, 그 다음에 띄엄띄엄 보기, 그 다음에 자세히 보기 이런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대체를 보려면 크게 뭔지를 크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건너 봐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핵심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지. 그게 공부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불가 용이 방관하겠어요. 쉽사리 그냥 방과할 수는 없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상시 암송 묵사야 늘상 암송 이어야 되고 묵사 그리고 말없이 그게 왜 그런지 묵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묵상 이런 것도 있듯이 묵사라는 건 잠잠히 그걸 생각해 봐야 생각해서 반복 연구하여 반복적으로 연구해서 이게 이제 단계예요. 미상구시엔 수교 상구하고 미상구시라는 게 뭐냐면
입에 올 아직 입에 오르 올릴 상전에게 입에 올리지 못할 때에는 즉 입으로 줄줄 이우지 못할 때에는 그 말이에요. 수교상고하고 이 교자는 하여금 사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입에 올릴 수 있도록 입에서 아 명명도 신민 이렇게 바로 입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미통투시엔 통투라는 것은 그 이치를 훤히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그 이제 글 문맥을 깨닫는 정도가 통투쯤 되겠네요. 아직 통투를 하지 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문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수교 통투하고 문맥의 의미를 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통투에 이미 문맥의 의미가 다 통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됐을 때는 변요 순숙하야. 그 승자는 순일, 숙자는 숙독 이렇게 보면 되죠. 아주 순수하게 그거를 깊이 읽기를 요구해서 직대 불 사색시에도 곧바로 사색을 하지 않 이제 번역을 하면 곧바로 불사색시 사색을 사색하지 않는 때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즉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을 때라도 차의 상제 심융지가 나야 이 뜻이 이 대학 전체의 그 내용이 항상 심융지가 나야 마음과 가슴 사이에 있게 하여 즉 마음속에 있게 하여 구견불가라야 굿자는 말, 물, 굿자고 보낼 견자니까 쫓아내려고 털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아야만 그죠? 마음속에서 그 내용이 떠나지 않아야만 방시 차 일단요 그제야 비로소 한 단락을 마무리 짓고 오, 환, 일단간이니, 그리고 나서 또한 단락을 바꿔서 보아야 하니, 령, 여차, 수단지 후엔, 이렇게 몇 개의 단락을 공부한 뒤에는, 심한 이숙하야. 이제 마음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치에 익숙해져서, 각 공부, 생력시에, 그 공부를 할때 힘이 줄어들었다라고 느끼며 그죠? 공부하는데 힘이 좀덜 들어 이렇게 느낄 때쯤에 변점 등력이라 그때서 점차로 등력을 할 거다 힘을 얻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게 그 등력처라는 게 있고요. 등력. 힘을 얻는 것. 근데 사실은 득자가 얻을 득자라기보다는 터득할 득으로 이해하시는 것 좋아요. 이제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알아야 되는 자리가 있고 터득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 실천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등력이 돼야만 실천을 할수 있지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쉽지 않네요. 간 대학의 사견 대지하야 대학을 볼 적에 큰 지, 큰 방향이죠. 큰 방향을 보기를 기다려서 내급 타선이라 그제서 다른 글을 보아야 하느니라. 단 간시에 다만 글을 볼 적에 수시 굉장 대단하야 분작 소단하고 반드시 큰한 단락을 가지고 작은 단락 단락으로 나누어 보고 자자 구구를 글자 글자마다 구절 구절을 불가 용이 방과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고 상시 암송 묵사하여 늘 암송하고 잠잠히 생각하여 반복 연구하여 반복적으로 위치가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미 상구시엔 수교 상구하고 입에 막 줄줄 구절이 오르내리기 전에는 입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자꾸 글을 읽고
미, 통투시엔 문맥의 의미를 다 깨우치는 게 통투지요. 아직 통투하지 못할 때에는 수교 통투하고, 그 통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통투엔 이미 통투를 하게 되면, 즉, 그 글을 통하고 그 내용을 훤히 꿰뚫어보게 되면, 변요 순숙하야. 순수히 익숙하게 읽어서, 직배불사색시에도 차의 상제 심지가 나야. 그 사색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 뜻이 늘 마음속에 있어서, 구견불걸하야 그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애써도 떨쳐내지 못한 그런 경지에 가야만 방시차일단이라고 그제서야 이한 단락을 마무리 짓고, 오한일단간이니 또한 단락을 바꾸어서 보아야 되니, 영여차수단지후엔 이런 방법으로 몇 단락을 공부한 후에는 심한 익숙하여 마음은 안정되고 이치는 익어서 각 공부 생력시에, 공부를 하는데 힘을 줄였다라고, 줄인 시간이라고 느낌에 변전등력이다. 그때 문득 점진적으로 등력,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 글이네요.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지요.